원자재에 대한 핵심만 콕콕 짚어주는 원자재 이야기. 자, 그럼 시작할게. 먼저 퀴즈 하나 낼게. 동전은 무엇으로 만들어졌을까? 맞아, 정답은 구리 합금. 우리가 알고 있는 동전은 구리로 만든 돈을 뜻해. 그럼 여기서 또 퀴즈. 구리의 별명은 뭘까? 정답은 바로 닥터 쿠퍼 구리 박사라고 한대. 왜 이렇게 불리냐면 구리 가격이 세계 경기 여건을 잘 보여주는 실물 경제 선행 지표로 활용되기 때문이래. 그래서 오늘은 원자재 중에 구리 박사에 대해 알아보려고 해. 구리는 원자번호 29번으로 우리 일상에 널리 사용되고 있어. 영어로는 쿠퍼, 한자로는 동이라 불려. 인류가 구리를 사용하기 시작한 것은 기원전 9000년경이고 대부분 금속 원소는 광석을 재련해야 얻을 수 있는데 구리는 금속 상태로 출토된대. 이런 이유로 우리는 오래전부터 구리를 사용해왔어. 구리는 문명 발달에 이바지한 금속으로 인류가 구리와 주석의 합금인 청동을 개발하면서 청동기 시대가 열렸고 구리 재련법을 발전시켜 철도 재련하게 되었대. 여기서 퀴즈! 올림픽 동메달은 뭘로 만들까? 맞아, 맞아. 정답은 구리. 실제로 올림픽 동메달의 구리 함량은 97%에 달한대. 구리는 고대부터 주화를 만드는 데 주로 사용되었는데 재련하기 쉽고 매장량이 많고 광택이 좋기 때문이래. 사실 동전이나 메달에 쓰이는 청동은 거의 구리에 가깝다고 해. 구리는 사람들의 손이 많이 타는 곳에 많이 사용되고 있어. 그 이유는 구리의 살균 효과가 오래전부터 입증되었는데 기록에 따르면 고대 이집트에서 구리를 사용해 식수를 살균하고 상처를 소독했다고 해. 고대 페르시아에서는 식수를 구리 그릇에 저장하기도 했대. 요즘도 항바이러스 효과가 입증되면서 코로나19 이후 엘리베이터와 손잡이 등 우리 주변 곳곳에 구리 항균 필름을 볼 수 있어. 구리하면 우리가 딱 하고 떠오른 게 있는데 맞아, 구리의 활용이 가장 많은 곳이 전선이야. 전체 구리 사용량의 60%가 전선으로 만들어지고 있어. 전기 전도성이 뛰어나고 은이나 알루미늄과 같은 다른 전선용 금속 물질보다 저렴하기 때문이래. 특히 전선에 사용되는 구리는 전기를 잘 전달해야 해서 전기분해에 의해 정련된 구리를 사용하는데 이를 전기동이라 부른대. 이제 친환경하면 뭐가 떠올라? 그래, 맞아, 전기차! 최근 구리 활용이 더 폭 넓어진 이유가 세계적인 패러다임에 발맞춰 전기차의 수요가 급증했기 때문이지. 전기차는 기존 내연기관보다 4배에서 6배 정도 많은 구리가 필요하대. 이외에도 태양광이나 풍력의 구리가 사용되고 있다니 앞으로 구리 가치가 엄청 높아지겠지. 구리를 뭐라고 한다고? 그래, 맞아, 닥터 쿠퍼. 경기 흐름을 예측할 때 일반적으로 경기 선행 지수를 살펴보는데 구리가 변동을 보면 경기를 전망할 수 있기 때문이래. 구리는 도로, 항만 토목 등의 대규모 개발 그리고 전자 통신 자동차 산업 전반에 사용되는 원자재야. 그 때문에 경기가 좋을 때는 수요가 많아져서 가격이 올라가고 경기가 나쁠 때는 가격이 내려가지. 그럼 이때 필요한 제도가 뭐라고? 이제는 다 알고 있지? 원자재 하면 조달청 원자재 비축 제도. 우리 일상과 산업 전반에 광범위하게 쓰이는 구리. 가격 변동으로 인한 위험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중요하니까. 조달청은 구리를 포함 여러 원자재를 비축하고 관리하고 있어. 우리의 일상에 중요한 구리. 세계 경기의 흐름을 알 수 있을 만큼 중요한 닥터 쿠퍼. 구리. 어때? 일상 전반에 사용되는 구리 정말 멋지지 않아? 오늘은 원자재 구리에 대해 알아봤어. 원자재가 궁금하다면 핵심만 콕콕 짚어줄게. 다음 원자재 이야기는 뭘까?